어마어마를 대놓고 조롱하다니. 어떻게든 폐하를 깎아내리고 밟고 올라서라는 것이옵니다. 내 머릿속까지 지배하려는 자요. 황제의 머릿속은 티없이 맑아야 한다. 잡념이 들어가지 못하게 황제의 눈과 귀를 가려야 한다. 후궁의 궁녀를 5천명으로 늘려라. 아니, 궁녀 3천명을 방출하고 악사들의 수를 절반으로 줄일 것이오. 황제의 몸은 분주해야 한다. 사냥터를 넓히고 사냥개들을 훈련시켜라. 사냥터를 갈아엎고 곡식을 심으시옵소서. 사냥개들도 내보내야겠지. 그것들이 내 가축 잡아먹는 늑대가 됐어. 귀엽네. 개혁 시도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왕수증은 문종의 측근을 처형하려 했는데 멈춰라! 폐하! 이자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 누구를 향한 반란이지? 환관을 향한 반란인가? 맞습니다. 주인 못 알아보는 미친 개는 죽여야죠. 황포를 걸치고 계시니 폐하가 황궁의 주인으로 보였나 봅니다. 무엄하다! 내 이도! 대들고 그러면 못씁니다. 아비한테. 아비라 했어? 혼자서 크신 줄 알면 그거 후레 자식인데. 뭐라? 일이 배은망덕한 줄 알았으면 황포 대신 수의를 입힐 걸 그랬나? 뭐 지금이래도 침을 겁박하는 것인가? 황상! 어찌 그리 언성을 높이십니까? 이자가 국자박사 주영을 소자 앞에서 죽이고! 그럴만하니 그랬겠지요. 왕초밀사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맞습니다, 마마.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깨진 쪽박입니다. 털어버리세요. 꿈에 나올 건 무섭습니다.